누구나 진짜 저 그냥 직장인이 했던 그런 거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저는 단기간에 네. 뭐 한 뭐 20kg, 30kg 이렇게 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피트니스 대회도 많이 나가봤고 한 10번 정도 나가봤던 거로.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살이 확 찌신 분들 많으시죠? 그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저자님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권으로 끝내는 직장인 다이어트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 김지욱입니다. 네,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과거에 그 대회도 나가시고 굉장히 좀 이력이 화려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이어트 책을 쓰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평소에 운동이랑 다이어트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이러고 싶어서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평범한 직장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바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뭔가 책을 쓰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글을 써서 이런 다이어트 주제를 갖고 책을 내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네. 일단 저의 작은 이야기지만 네. 제 스토리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발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글들을 저희 온라인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요즘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네. 저는 브런치랑 블로그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렇게 이제 저의 경험들을 올리다 보니까 제 글을 읽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그래서 그 글을 읽은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책까지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올렸던 글들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사실 넘치는 정보가 많잖아요. 글도 많고 네. 근데 본인만의 뭔가 특별히 거기에 그 글에 담았던 개성이나 특징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들도 많아요. 그렇죠. 의사분 많이 하고 예. 네. 예를 들면 뭐 영양학 박사님이라든지 네.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말씀하신 게 많은데 저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실제 사례들이나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 누구나 진짜 저 그냥 직장인이 했던 그런 거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서 그래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나 뭐 의사 그런 네.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직장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뭐 친구 네, 같은 그렇죠. 사람이 네.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 글이 많은 분들이 보신 거군요 결국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다이어트 책을 쓰셨으니까 네. 뭐 본인의 그 다이어트 예, 그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운동을 통해서 어디까지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네네. 사실 저는 단기간에 네. 뭐 한 뭐 20kg, 30kg 이렇게 뺀 그런 경험은 없어요. 네네. 사실 하지만 제가 지금 운동과 다이어트를 지속한 지는 4년에서 5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때 동안 저는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피트니스 대회도 많이 나가봤고요. 한 10번 정도 나가봤던 거로 네.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어봤고 그렇게 계속 운동과 다이어트를 병행하면서 네. 뭐 물론 회사에는 항상 도시락을 챙겨갔고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라는 게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그것도 다이어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평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다이어트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제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과거에서부터 약간 네. 지금의 그런 몸매 상태를 네. 계속 쭉
유지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과거에 어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뭐 엄청나게 살이 쪘다거나 네.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아,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네. 건강한 몸, 저의 몸의 체중이 적절한 네.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 뭐 좀 네. 살이 쪄야지 내가 네. 항상 다이어트 해야지 해야지 특히 네. 여성분도 아니고 남성분이 네. 그렇게 내가 그냥 보통의 그냥 몸매인데 네.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네. 이런 건 있어요. 대회를 나가거나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네. 다이어트를 굉장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네. 평균적인 몸매여도 그 극단적으로 약간 근육만 남기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얻은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때는 체지방만 제거하는 네.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경험에서 온 것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데이터들이죠. 보통 이제 제 친구만 보더라도 네. 굉장히 날씬했던 친구들이 네. 직장 생활 1년 하면은 맞아요. 갑자기 살이 확 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배도 좀 나오고 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직장인들이 보통 이제 살이 찌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그냥 네. 뭐 일반적인 그런 직장인들이 살이 찌는 이유는 뭐 앉아서 하는 그런 생활이 네. 지속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쵸? 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네. 또 일이 또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시간도 많이 없고 네.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뭐 야식이라든지 네.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살이 좀 많이 찌시죠. 그럼 이제 그러면 그 보통 그렇게 살이 찌기 굉장히 쉬운 환경 속에서 네. 어떻게 그 다이어트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일단 그 예전에 외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운동에 대한 재미가 생겼어요. 네, 운동에 재미가 생기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몸을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좀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네. 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 목표가 있어야 이제 다이어트든 뭐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주변에서 뭐 이상하게 보거나 네. 약간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뭐 네. 도시락 네. 먹어야 되는데 네. 아 뭐 넌 도시락을 먹냐 약간 이런 집단에서 생활하던 거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아 그게 있는데 네. 사실 근데 네. 이게 너무 그거를 꾸준히 하게 하다 보면은 네. 그 사람들도 아 얘는 그렇게 꾸준히 하는 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10시에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애야. 아, 그쵸, 그쵸. 예.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10시에 들어가고 어느 날은 막 12시까지 놀고 이러면은 네.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만 꼬시면은 얘는 놀 수 네. 있는 애라는 네. 그런 이미지가 생길 텐데 네. 항상 칼같이 10시에 들어가는 친구면 네. 아, 쟤는 인정 이렇게 아, 그쵸, 그쵸. 보내주잖아요.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인식이 조금 생기면 편해집니다. 그럼 이제 저자님이 보시기에 네. 직장인들이 뭐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와 네.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 포기하게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술자리가 있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술자리에 가게 되면 네. 사실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한 잔 먹다 보면은 그쵸. 또 이제 부서 먹게 되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디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내려놓을 땐 내려놓으시되 네네네. 그치만 그만큼 또 주말에 또 운동을 하면은 그게 또 회복이 되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가벼운 술자리를 가져도 네. 주말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의 네. 어떤 유산소 운동들을 해주시면 네.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를 하는 사람이 계세요. 비교? 네. 네.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네.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살이 찌는 속도랑 우리 그 권복 작가님이 네. 살이 찌는 속도가 다를 거고 다르죠. 네. 빠지는 속도도 당연히 다를 거고 그렇죠,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지 말고 과거의 나 자신하고만 비교해서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좀 나아졌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게 좀 대처하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쵸. 이게 다 포기하고 싶고 네. 또 드시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그쵸, 단계 많이, 또 땡기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도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스트레스로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하실 때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미래에 빠진 모습을 생각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ed.